원래 안 국화하는데. 근데 좀 맛있네. 약간 입맛이 되네. 팬이 선물해 줬는데 귀여워서 샀다고. 그냥 나가서 놀러 갈 때 끼고 가라고 해가지고 꼈어요. 개구리 파워.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빙시라는 예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마을을 가고 있는데요. 이 도시에서 차 타고 한 30분 가량 걸리는 곳인 것 같고,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여유 시간이 좀 있어서 다행히 좀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왔었을 때는 공연만 딱 하고 바로 가는 스케줄이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. 절벽 같은데 막 집이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가파른 곳에 막 집을 막 지어놔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, 오묘한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런 게 한국과는 너무 다른 스타일의 건물 양식이나 어떤 거리적인 느낌, 뭐 문화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, 전통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냥 거리, 이런 도로나 이런 거리만 봐도 다 사진 스팟처럼 보여요 저는. 지금 찍고 싶은 욕구가 막 계속 샘솟네.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필름을 제가 준비해왔거든요. 그래서 잘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찍어봐야지. 승민아, 너랑 하나 찍어줄게. 근데 막 이 더운 게 그렇게 막 기분 안 좋은 더움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딱 그냥 여름의 그런 더움.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? 대만 영화나 드라마 일단 제 브이로그 찍어줘. 이런 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너무 덥다. 여기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자기가 연모하는 그 이성을 기다리고 있는 딱 그런 스팟인 거예요. 오, 열려 있네요. 형은 메론 맛. 이게 약간 비싸 보이는데. 이거는 비싸. 그게 중국에서 수학여행 갔을 때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때가 생각나. 자자자 해피. 해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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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냐? 해비! 야, 됐다! 짠짜! 됐다! 마음에 들어. 됐다, 봤어요. 那我算错了. 좋아 보이. 画画画的很棒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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画
저희는 지금 야시장에 왔습니다. 여기 야시장 이름이 뭐지? 우리 민짱 야시장에 왔습니다. 민짱 인천에서 먹었던 망고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없었고 정말 베이직하게 그 우유 얼음 같은 거에다가 연유랑 이렇게 해갖고 줬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. 과연 이 아이의 맛은 어떨까?
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신기하네. 냄새가 달라. 냄새보다가 달라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여기는 인천공항이에요. 네. 텔레포트했습니다. 짠. 여기는 인천공항. 한국에 왔어요. 이번에 타이페이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또 타이페이를 전에 즐기지 못한 것만큼 충분히 즐기고 돌아왔고요. 우리 민트들을 또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. 몬트만에 보러 온 우리 민트분들만이 있었으니까 더 남다른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이제 타이베이도 갔다 왔으니까 조만간 또 우리 한국에서 또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때 만나요. 맞아요. 이번에 특히 진짜 재밌었어요. 팬들하고 되게 좋아. 맞아요. 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또 락앤롤 해야죠. 락앤롤 한번 해보는 걸로. 미친거 아니야를 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몬트가 말아주는 밴드 사운드. 어쨌든 이제 가보겠습니다. 퇴근. 이제 몬트는 퇴근. 퇴근.